예, 대기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관계로 재밌는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네, 생소하실 분도 있을 텐데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마이크 테스트 1, 2, 0, 내가 충성시대 하늘 성경하고 싶은 보기 위해 방금 쓰던 말을 담아 속을 한 그대의 뒤로 시험 길에 오르게 되었어. 여행을 가지고 도착한 고성지 본산경 하루밤 먹을 곳을 찾아 눈물께서 말을 하고 그곳은 당연히 내가 이렇게 외쳤던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리 외쳐대고 불러대도 문 열리면커녕 이쪽조차 없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외쳐도 없던 문을 빼고 열어보았어. 거기 휙하고 비가 덩달이를 덮쳤어. 물이 굳기고 비기고 물이 굳은 상한 동날이 하루밤 나무 나무 어그로 생각이 떨어졌어. 3년 동안 매일 명을 달고 닦았어. 요 그 장소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던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나 그 일이 있는 것도 안고 앉아있는 것이 그 동네는 거의 맞춰 못하고 그동안 내 꿈을 못하고 내 길을 공격했어. 우리 언니 길을 막고 저리 막고 저리 톡톡 이리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갠디요? 노래가 이상하죠? 예, 되게 노래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해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덩달이가 찾아갔어 신혼 여행을 할 때 눈을 보고 절반의 마음이 설레는데 그때마침 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손님 이방에 문을 한번 보면 그림자입니다. 무엇이라도 놓치게 되면 변상을 하시면 됩니다. 성기름탄 덩달이부터 오이 걸로 먹고 전날 밤을 챙겨두는 아침 맑은 거야. 큰일 났네. 침대에 전날 밤 부족인 거야. 덩달이와 그 대신 몰리고 만나야 하는데 호텔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침대는 광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자리에 덩달이 나오면 썰렁 썰렁 자리에 덩달이 나오면 썰렁 썰렁.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덩달이는 강의상으로 힘을 받았어. 오늘 그때 머리 시키는 라인이 떨어졌어. 작은 손에 돌돌 돌아 바람 쐬다 그만 덩달이는 나의 범위를 넘치고 갈거야. 할 수 없이 허름한 여관에 누워 쉬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허생 조금 기다리는 날 불러준다. 저는 이쪽을 다 상해요. 그 다음 아침 덩달이는 꼭 먹어 죽을 텐. 그 다음 아침 덩달이는 꼭 먹어 죽을 텐. 잠깐만 심해져요. 시작. 아니야 형님 봐 심해져요.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한입 봐 시작.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정한이 봐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다시.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마지막. 나 하는 거니까. 시작.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그 다음 날 아침 덩달이는 꽁꽁 얼어 죽었대. 여러분 덩달이가 왜 꽁꽁 얼어 죽었는지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손. 이해가 가야 정상인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아마 다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촉촉해 보이니까 불을 넣어준다고 그런 거예요. 밖에서 비 맞아갖고. 근데 이제 덩달이는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아줌마가 아줌마 말 촉촉해 보이는데 불러줄까. 근데 덩달이가 알아듣기를 예 그리고 아가씨를 뭐 불러준다고 이렇게 알아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덩달이가 이제 기겁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줌마가 불을 안 내준 거지. 그래서 이제 덩달이는 이제 자다가 그 추운 방에서 불도 안 넣어준 방에서 자다가 얼어 뒤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안녕.